지금 충남도와 베이벨리 메가시티 협약에 이어서 오늘 공동연구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맺게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특별법도 추진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들, 철도 연결, 또 산업 클러스터에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관광, 또 대중국 수출 관문으로서의 공동 개발 등을 할 것입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연구가 조금 진행이 돼봐야지 알겠지만 필요하다면은 특별법 제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도의 경계를 넘어서 그리고 당의 이쪽 저쪽 당의 소속을 넘어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저와 우리 충남 지사께서 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OU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국제공항을 성공적으로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경기 남부 쪽에 우리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700만 도민과 또 반도체를 비롯한 여러 산업의 수출 전진 기조로서 우리 충남 북부도 함께 활용하면서 더 좋은 신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발전을 위해서 인접한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도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 전라북도와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만 충청남도는 인접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산업의 허브로서의 장점과 또 충남 북부가 갖고 있는 혁신의 여러 장점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양도 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이 충남이 아산만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연대하고 상생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경기와 충남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의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 당선자 시절에 우리 김동연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지사님께서, 본회의 답을 해주시고, 지난번에 MOU 체결을 한 이후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안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는 그런 장이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충남연구원장하고 경기연구원장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또 두 분이 또 각별한 그런 관계에 그래서 아마 이 양 도지사보다도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안들을 내놓고 또 우리 김영석 추진단장님께서 추진님들과 함께해서 좋은 안들을 내놔서 말뿐이 아닌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그러한 뭔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몸을 던지라면 몸을 던지고 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생을 헌신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김동연 지사님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내가 맞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평가받는 그러한 또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인동심 또 길이단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그런 힘이 모아지게 되면은 이 세상을도 끌을 수 있다 하는 말인데 우리 경기도와 우리 충남이 하나가 돼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평소에 지금 뭐 17개 시도가 이렇게 갈라져서 광역 지금 뭐 지방 분권을 얘기하고 지방 자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는 적어도 작은 데가 한 500만 정도 그리고 큰 데는 큰 데들 위해서 우리나라가 한 대여섯 개 그런 광역 자치단체가 이루어져서 뭔가 이 앞 미래를 준비하고 또 행정 서비스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공공 서비스를 받는 그런 국민들한테 혹시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또
충북과 대전과 세종과 충남이 하나가 돼서 뭔가 광역단체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는데 경기도 하고 우리 충남이 아산만 일대를 인접한 이 지역 개발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런 거 다 이루어지라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하고 난 다음부터는 첫 이제 사업을 뭘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올해부터 좀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시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대현 지사님 저와 동네에 오신 거 환영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김대현 지사님 잘 모시고 이 아산만 일대의 베이벨리 메가시티를 꼭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